유형 두 개만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 완전히 마칠게요. 그만해요. 봐봐. 얘들아, 이제 접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얘들아, 만난다의 의미는 뭐야? 만난다. 그냥 만난다 보자. 만난다. 접하는 게 한다. 함수에서 만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수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 자체를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만난다, 만난다랑 접한다가 있어요. 만난다랑 접한다. 두 개가 좀 다르거든. 만난다는 사별식이. 만난다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구나. 이렇게 돼도 여전히 만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그럼. 그 저기 2차 함수 그래프 지점에서 만나. 이렇게도 만나. 그건 이제 2차 함수 이야기고, 그지? 판별식 얘기가 나온다는 건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두 함수 fx랑 gx가 만난다 라고 돼 있어. 어디에서 만나냐면 x는 a에서 만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는 얘를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난다는 거 의미 자체가 뭐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요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지? 만나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x좌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니 y좌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니? x좌표를 기준으로 생각해. 근데 x좌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x는 a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이게 f, 얘가 g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또 여기는 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 FA랑 GA랑 뭐 하는구나. 같구나. 이게 만나는 거야. 수학에서 뭐라고? 만난다는 그냥 X에다가 그냥 A 집어넣어서 FA는 GA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만나는 겁니다. 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근데 접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X는 A라는 곳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접하는 거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일단 만나야 돼. 만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냐면 얘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만난다라는 거랑 기울기가 같다. 오케이? 근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거지만 얘가 이렇게가 F였다고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가 얘가 G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여기는 이 점이지. X는 A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거 맞잖아. 그치? X는 A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근데 이 점에서 F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G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랑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접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접한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FA랑 뭐랑 GA랑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F'A랑 뭐랑 G'A랑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식을 몇 개 떠올릴 수 있어요? 두 개 떠올릴 수 있어요. 만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얘는 식을 한 개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접한다라는 의미가 주어져 있으면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다?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 요 세 글자, 요것 때문에 우리는 식을 두 개 쓸 수 있으니까 미지수를 두 개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념이 이게 다예요. 그죠? 그럼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얘가 지금 뭐 합니다? 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 보면 미정계수 몇 개예요? 미정계수 몇 개니? 한 개죠? 맞아? 미정계수 한 개야. 근데 뭐가 또 없어? 어디에서 접하는지가 없어요. 그죠? 어디에서 접하는지 없어. 없으면 수학에서 없어. 내가 알아야 되는데 없어. 그럼 뭐 한다고 항상? 가정한다고. 항상 가정한다. 그러니까 얘는 x는 t에서 접합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현재 미정계수가 a 하나랑 t 하나랑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겨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그 연립 적당히 연립해주면 내가 a랑 t 다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한번 뭐 해보세요. 여기. t를 다 넣어보세요. 그냥. t를 다 넣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9t에다 더하기 3입니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야. 이게 만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만난다는 의미. 그럼 접한다는 의미는 뭐겠어? 미분한 거 뭐가 돼? 3 거기다 t를 집어넣으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접한다. 기울기 같다는 의미. 만난다랑 기울기 같다는 의미. 요거 합쳐가지고 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식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는 얘랑 얘랑 잘 적당히 연립하면 되는데, 밑에 거 가만히 보니까 얘는 t만 있는 식이야. t에 대한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어? t를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실제로 그 넘어가면 여기 얘가 3이 되니까 3으로 묶어주면 얘는 t-1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t값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소리. 값이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T값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서 A값을 구해주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에서 두 함수가 뭐한다? 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만난다랑 기울기 같다. 그러니까 식은 FA랑 GA랑 같다. F'A랑 G'A랑 같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와 미지수는 항상 몇 개 해결할 수 있어? 두 개 해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미정계수, 미정계수를 몇 개 정도까지 내가 설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 연립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 연립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도 봐봐. 지금 35번 문제도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어때? 여기는 얘랑 얘 중에서 미정계수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만나는 그 접하는 지점 K값이라고 줬지? 미정계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씩 두 개 세워가지고 연립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이 연립하는 과정이 되게 뭐 할 수도 있다? 복잡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 다시 봐봐. 이번엔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A랑 B랑 C랑 D랑 네 개나 있어. 그치? 그럼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0,1 좋네요. 그죠? 식 하나 나왔어. 식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접하고 라고 얘랑 얘 접한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벌써 식 몇 개 나오는 거야? 봐봐 0 넣었을 때 1 나옵니다. 식 하나 나오지. 근데 여기다 0 넣었을 때 1 나옵니다. 식 하나 나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냥 그대로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기울기랑 여기는 얘 기울기랑 같아요 라는 의미에서 식 하나 또 나오겠지? 식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어요. 지금 현재.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랑도 요 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3,4 집어넣으면 식 하나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 그때 3에서의 기울기랑 얘 3에서의 기울기랑 같아요 라고 식 하나 또 나오죠. 그 네 개의 식을 잘 적당히 연립해줘야만 A랑 B랑 C랑 D를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립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귀찮긴 하지만 차근차근히 연립해보면은 그 계산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향상시켜야 돼요. 계산 직접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질문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몇 번이니? 8번이니? 7번이니? 7번이네요. 봐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그러니까 공통 접선을 갖는, 두 개의 함수가 이번에는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이야기. 봐봐. 이번 이야기는 뭐라고요? 공통 접선에 관련된 이야기. 공통접선이라는 얘기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져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경우 자체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지금 얘가 접하는 상황이었다면, 거기 있는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통접선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봐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생겼고 또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만나진 않아, 둘 다.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접하는 공통접선이 또 생길 수 있겠지.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종류랑 이렇게 되어 있는 종류랑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는 저기는 저 경우랑 완전히 동일한 경우지. 맞아요? 이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는 이 경우는 접한다라는 개념이랑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 거기는 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알아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값 같다, 그럼 기울기 같다라는 식 똑같이 써주면 똑같이 풀려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한 점에서 뭐한데? 접한대요. 한 점에서 접한대.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리고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저기는 제잖아. 그지? 저기는 제니까 여기는 접하는 점 알아볼라? 몰라. T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FT, GT, F'T, G'T 연립해서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얘는 상황이 다르지. 왜냐면 여기서 접선이 이 좌표는 여기는 이 좌표랑 여기는 이 좌표가 지금 현실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식을 몇 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상황.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얘를 지금 F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를 지금 G라고 한번 해줘.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은 뭐야? 그냥 하나야, 하나. 뭐야? F'A와 뭐랑 G'가 B가 같다는 이식 하나밖에 없나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여기는 요즘 화장표를 내가 A라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야? FA랑 GA랑 같아요라는 식도 만들 수 있고 F'A랑 G'A가 같아요라는 식도 만들 수 있다. 그죠? 요걸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요런 형태에서는 요런 식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A 집어넣고 있는 B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치? 근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문제에서 다른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 상황이 되게 많이 나 빈번하게 나와요. 그래서 접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냥 문제 풀면 전부 다 풀립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혹시 있나 보자. 이런 문제가 혹시 있나 보자. 없네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요 상황을 가지고만 생각하고 근데 항상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상황이 존재했을 때는 걔가 한 점에서의 공통접선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점에서의 공통접선이 되는지에 대한 구분은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있나? 저 심화 문제 쪽에서 하나만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빠르게. 자, 얘들아 여기 그 심화 문제 쪽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안 했냐면 활용 파트는 너희가 스스로 한번 해봐요. 알았죠? 활용 파트는 한번 도전해봐. 그냥 한 문제만 선생님 풀어줄까? 이게 활용이지. 이건 8번이. 이게 활용이. 활용 문제 너희가 한번 도전해봅니다. 알았죠? 도전해보고 안 되는 건 질문으로 받을게요. 근데 이 활용 문제가 어려워. 사실 되게 어려워. 근데 잘 생각해. 태영아 이거 봐봐.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알았지?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는 거 질문으로 받을게. 활용까지 8번, 유형 8번까지 질문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뭐냐면 뭐니? 로레 정리지. 로레 정리부터 평균값 정리. 여기는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죠? 심화 문제도 숙제. 심화 문제도 숙제니까 봐봐. 뒤쪽으로 가봐요. 뒤쪽으로. 시험 문제 보면은 어딘가에서부터 갑자기 여기 있다. 여기 77번 있지? 77번 전까지 막 76번까지 막 풀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